네. 왜 이렇게 왔지? 이런 거 생각을 안 했지. 대열이의 직원들 몰래 힐링 캠프를 컨택해 줄까? 네. 지한테 걸리면 뒤질 것 같은데. 또 해줘. 내가 나와서 일부 갔다는데 자기가 뭐라고. 근데 바빠요? 바쁘죠 그럼. 진짜 죄송하지만 저 잠깐 저 먹방 재료 좀 사고 어떨까요? 아 이제 제가 사올게요 일단. 언제 와서 언제 오세요? 2시간 2시간 30분이요? 아니 아니 30분 이거 저녁 촬영 있어서 안 돼요? 촬영은 무슨 촬영이지? 먹방 촬영. 아 아니 그 전에 갔다 오세요 당연히. 빨리 갔다 오세요. 갔다 올게요. 직원들이 여기 네. 점심 먹으러 지금 다 나오셨거든요. 네. 일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? 다녀올게요. 아, 네. 네. 빨리 와야 돼요? 아, 예. 금방 갔다 오죠. 늦게 와야 돼요? 네, 빨리 올게요. 네. 네. 너 어디 가는 거예요, 그럼 지금? 월미도. 월미도요? 네. 월미도 가가지고 드라이브 싹 하고 그동안 못 먹은 것들 좀 많고 먹읍시다. 압박에 시달리면서 맨날 웃겨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. 미리 경고할게요. 오늘 진짜 안 웃길 거예요. 네. 네. 오늘 웃기지 않겠습니다. 저. 노잼 브이로그니까. 네. 자, 노! 잼! 이제 떠나요 공항으로. 빨리 와야 돼요. 핸드폰 꺼놔요. 빨리 와야 돼요. 바이바이. 왜 가수나 할래? 우리 잘하는데? 호흡이 맞아. 영종대교 휴게소 라면에 돈까스 하나? 오케이 오케이 후라이 갈게요. 자 회사카드 결제하는 겁니까? 오케이 후라이 갑시다. 반대 반대 반대. 오케이. 우와 아 진짜 맛있다. 우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야 왜 이렇게 맛있냐? 와 게임 안 하고 먹은 지 얼마나 좋냐 이제. 아 그러게. 우리 얼마나 그동안 서러웠냐. 먹방 촬영 있으면 다 밥 먹으러 가는데 우리 둘만 밥 못 먹어. 야 싹싹 비웠다 너. 기둥이가 이렇게 잘 먹는 애예요. 그럼 아니 그만 먹자. 그래 소식하자. 야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. 그만 먹자 다이어트 하자. 쟤도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 야, 잘래? 또 어디 가야 되겠냐? 30분만 자고 생각해볼래? 야. 손 닿는 곳에 간식도 있고. 넣었지? 저희 시간은 이미 오버됐어. 전화가 왜 안 오지? 몰라 도무도 넷째라 그래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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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미도 왔다. 오 왔다! 이게 월미도지. 아 야 사무실이 지금 짱 막혀가지고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여기 딱 트인 바다를 보니까 좋다. 좋은데 이제 사무실도 좋은 점이 있을걸? 너 따뜻해서 근데 닭꼬치 하나 먹으면 또 생각이 바뀌셨어. 먹을래? 먹어야지. 야 저기 무서운 형들인데 어떡하려. 너 먹을래? 아니 저기가 더 맛있.. 저기가 맛있는데? 일단 몰래 쑥 지나가보자. 그냥 야
탱고로 탱고. 튀어. 아, 왜 안 가? 저 지금. 야, 가면 가자. 야. 진짜야 너? 어. 나 진짠데. 아니 맨날 유튜버들 영상 찍다가 시비 털리잖아. 아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싫었거든. 너무 무서워. 야 오토바이 한 대 더 왔다. 왜 이렇게 와? 아 우리 닭꼬치 진짜. 거짓말 지금 닭꼬치 먹으러 왔는데. 오토바이가 두 대 왔어. 아 이리 와 쟤네들. 나무서? 방금 그 무서운 애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달라 그랬어요. 우리 시민이라고. 우리 너무 한시. 아 좋다. 이제 나 좀 평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. 이제야. 어떡하냐. 좀 걱정된다. 잠시 아 오늘 30초 가지 말까? 잠시 탈까? 이렇게 추워. 좋겠다. 기부사람들 전화왔어. 뭐라래? 아빠 나 니가 아 여기 나한테 먼저 전화왔잖아. 아아 아, 아주머니 네 이거 그 안 판다고요? 아 네. 네 아 네네 우승 씨 예. 네. 아니 왜 안 와요? 아 이게 지금 아 아 왜 안 팔 아 네 아 아주머니 네네 잠시만요 저 통화 좀 하고 올게요. 예 우승 씨 말씀하세요. 아니 누가 봐도 아주머니인데 뭐예요? 아니 여, 아주머니 옆에 바로 아이 통화들 없다니까 아, 아주머니 아 좀 찾아주세요 아주머니 진짜로. 아 지금 각자 엄마 준비 다 해놓고 지금 고사지 내고 있네. 아유 전방 안 들려. 아, 안 들려. 어 예. 아 아주머니. 아 아주머니. 아. 전화를 받을 수 없어. 소리샘으로 연결됐다. 소리샘으로 연결되면 통화료가 부과되오. 주의하십시오. 주의하십시오. 어떻게 촬영 다 해놨대 준비? 몰라 나도. 야 왜 준비를 해놨대야? 준비해놓지 말라 그랬는데. 얘네가 잘못한 것 같아. 아 쓸데 없이 거의 되게 열심히 해. 그러니까. 어머. 맛있네. 남학생 전반도. 이제 집에 가려고 차에 탔는데 핸드폰을 확인하니 우승비한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. 빨리 안 오면 음식 뒤에 사진 걸어놓고 향 피우고 절 두 번 올린다고. 오늘 힐링 여행을 한번 해봤는데 사무실 몰래 나와가지고 좀 좋았어요. 멀미도 와가지고 닭꼬치까지 먹고 딱 집에 가니까 결혼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? 괜찮아요. 안 괜찮아요.